결국 area는 4분의 3의 입이다. 가 깔끔하게 유도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적용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4분의 3 AB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4분의 3 AB를 넣어주고 이거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Y바니까 Y바 equals to 전체 그 쪼갠 아이들이 센터에까지 해당하는 Y에다가 DA를 넣어준다 라고 하는 건데 나는 지금 DA를 어떻게 쪼갰냐면 이렇게 쪼갰죠. 그 DA는 결국은 Y 곱하기 DX죠. 이거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이거 Y 가로도 뭔데 DX니까 YDX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미분 개념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 거죠. 이게 철저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YDX가 결국은 DA라는 거를 내가 위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거 미소의 그 센터까지의 Y는 뭐겠어요?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죠? 이게 아까 우리가 수업을 잘 들었으면은 결국 이게 Y가 있는데 여기에서 센터가 이게 다 YC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Y면 2분의 Y, Y면 2분의 Y, 2분의 Y가 이것도 뭐겠어? 2분의 Y겠죠. YC의 개념이 이제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공부해서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급하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쉽잖아요.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이게 YC가 뭔지 DA가 뭔지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갔는데 이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 왜냐면 당장 내일이 기말고사고 내일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난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뭔가 이거 한 문제라도 외워야 가서 한 문제를 더 풀어서 나는 B, C일 거를 B를 만들 수 있고 B일 거를 A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이렇게 막 빨리 외워야 되니까 이걸 공부를 못하는 거지. 근데 공부를 그래서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급한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부는 본질적으로, 개념적으로 막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핵심만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좀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급하면은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내 에너지를 쓸그 여유가 없어요. 그럼 그 여유를 생기게 하기끔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미리 공부를 해야지. 시험 기간 일주일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 한달 전에 공부를 하거나 시험 기간 두달 전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복습을 하거나 그게 뭐내 강의가 됐든 교수님 강의가 됐든 그쵸?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되는 거고 급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우려고 하는 거고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응용 문제가 나오면 못 풀게 되는 거죠. 근데 난 삼각형과 사각형을 정확한 개념과 원칙하에 풀게 되면 이게 뭐 사다리 꼴이 됐든 원이 됐든 반원이 됐든 이거 다풀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죠? 이게 왜 YC가 2분의 Y인지. 그러면은 이걸 넣어주면 2분의 Y인 건다 이해했을 거고 YDX가 되는 순간 적분 구간이 X가 돼서 뭐부터 뭐까지 적분해야겠습니까? 뭐라고? 그렇죠. 0부터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적분해 주는 건 대학 뭐다할 테니까 초등학생은 못하겠지만 뭐 고등학생은 다할 테니까. 그러면 적분 상수인 2분의 y 빼주고 0부터 a까지 y 제곱의 dx가 되는 건데 이게 또 살짝 복잡한 게 있네요. y라는 게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y라고 하는 게 요런 i라는 걸. 그러면은 이걸 넣어줘서 y라고 하는 게 b 곱하기 x 나누기 a의 3분의 1승이라는 건난 위에서 계산했으니까 이걸 넣어주면은 조금 반복되긴 하지만 0부터 a까지 b의 제곱 곱하기 x 나누기 a의 3분의 2승이 되는 거고 이걸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수인 뭐 a랑 b 이런 거다 빼버리고 계산을 다시 하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 이게 산수니까 3분의 2승에 b의 제곱 밖으로 빼버리고 x의 3분의 2승을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 적분하는 거야 뭐 아니까 2
A의 3분의 2승. 산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3분의 5가 될 테니까 이렇게 돼야지 지워져서 없어지고 3분의 2가 되면서 0부터 A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말은 2A 3분의 2 B 제곱 5분의 3 3분의 5 이렇게 되면서 맞니?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을까? 2분의 3과 이게 지워지면서 그냥 1 이게 되고 그러면은 A, B 제곱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깜짝이야. 어우 깜짝 놀랐어. 갑자기 뒤에서 장난감이 켜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우 소름 돋아. 그럼 이게 잠시만요. 10분의 3 A,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계산하고 싶었던 건 뭐? Y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면은 Y바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So Y바 equals to 10분의 3AB 제곱 3AB에 4를 나눠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5분의 2가 되면서 B만 남겠죠? 그래서 5분의 2B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쪼갠 걸 했으니까 아이 그걸 하기 전에 y바를 계산했으니까 x바를 계산해 볼게요. 위에서는 우리가 이제 y바만 계산했으니까 x바를 한 번도 계산을 안 했거든요. x바를 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a에다가 x바는 그러니까 각각의 x, c, d, a를 해준 거를 다 더한 거는 전체가 x바에 가해진 것과 같다. 이게 결국은 모든 뭐 센트로이드든 뭐든 디스트리뷰티드 로딩 관련된 거의 핵심이니까. 그럼 이건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린 DA라고 하는 걸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치고 하나씩 풀어볼게요. A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4분의 3AB였어요. 위에 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Y바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X바를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equals to integral XC에 DA 들어가는 건데 DA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YDX 잡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에 XC가 이제 새롭게 정의되는 건데 XC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쪼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면은 그 각각 쪼갠 거 아예 중심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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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2분의 y, 2분의 y, 2분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그럼 이거를 X의 입장에서 보면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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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서 0 A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 XC가 뭐예요? X란 얘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땐 저렇게 저런 상황일 땐 이렇게 이걸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산수니까.